그래요. 내가 졌어요. 수지 씨가 제대로 찾아왔어요. 내가 전샘이에요. 7년 전 화재로 사망한 전샘이요. 지민 씨하고 오디션 최종 결선까지 갔던 그 전샘이요? 네, 그래요. 그 전샘이가 어떻게 최소연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? 7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냐고요. 수지 씨 때문이 아니에요. 8년 전 강혜정 별장에서 파티가 있었던 날을 기억해요. 나도 거기 있었어요. 그날 밤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? 미안해요, 수지 씨. 아직은 안 돼요.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. 지금까지 내가 본의 아니게 수지 씨한테 거짓말을 했고 또 수지 씨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수지 씨를 위한 거는 명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해 오다가 전샘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요? 수지 씨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. 당분간요. 한 달, 아니 앞으로 열흘 동안만 부탁해요. 내가 입 다물고 있는 동안 또 무슨 짓을 하려고요?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? 8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. 제발 부탁해요. 백서원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. 그 사람 생각을 들어볼게요.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죠. 수지 씨, 백서원은 안 돼요. 판단은 내가 해요.